사실은 통일혁명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덜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박정희 정권의 포괄성 이런 식으로 주장할 때 대표적으로 말했던 것은 이두 번째 나오는 인혁당 또는 인혁당 재건입니다. 당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조작이라고 말하는데 조작이라고 말하기는 기분이 좀 힘듭니다. 이 인혁당은 10년 사이 있었지만 인혁당이 1962년에 처음 근거됐는데 인혁당 초기에 증거를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거의 이게 제대로 기소가 안 되고 처벌도 안 됐는데 이 중간에 두 사람이 일본으로 탈출을 해서 조총련을 통해서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북한으로 가서 다시 난파돼서 재건한 사건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은 왜 문제적이냐면 이것이 1974년에 재건되면서 소위 말하는 민청학련 사건과 결합되면서 문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민청학련은 제가 언더그라운드로 표현하지 않고 세마이 언더그라운드로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민청학련 사건은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이 사건은 1974년에 그 긴급조치 4호와 함께 본격화된 문제인데요. 소위 말하는 유신 반대. 지금에 있어서도 1972년에 있었던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적으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장구하게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업적을 기린다 하더라도 권위주의 군사정부가 이어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민주화라는 것도 우리나라 를 풍요롭게 하는 데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민청학련은 약간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970년대 한국의 지성계, 정신계에 빛나는 부분이 있고 빛나는 추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김지하, 유근일, 지학순 이런 분들의 아주 빛나는 정신이 있었어요. 장기표 선생님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보면 빛나는 지성, 빛나는 정신들이 유신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플레이그라운드 야구장을 굉장히 멋진 게임으로 승부를 내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지하 선생님의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던 타는 목마름으로 김광석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는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의 백목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이 민주주의하고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같은 개념인가요? 지금 우리 사회가 봉착해 있는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해찬이 말하는 민주화가 과연 김지하가 말하는 민주화,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일까라고 묻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김지하 선생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김지하 선생께는 꼭 조문을 하고 싶었어요. 한겨레 신문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독재에 맞섰던 투사신 김지하. 끝내 변절 오명은 벗지 못해. 한겨레 신문이 김지하를 변절이라고 말합니다. 독재에는 맞섰는데 변절이다. 1992년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이어진 학생들의 분신 자살을 질타하는 칼럼을 조선일보에 실었다. 변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겨레가. 김지하 선생은 왜 변절인가요? 지학순 주교도 변절인가요? 지학순 주교는 북한 출신이에요. 피난민으로 오셔서 197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많이 지원했고 특히 김지하 시인을 많이 도왔던 분이고 그분 자신도 연금되고 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1985년에 북한에 이산가족 방문을 다녀오고 나서부터는요, 침묵을 했어요. 북한에서 만났던 누님이 우리는 지금 여기 천국에 사는데 너는 죽어야지 간다고? 아, 안 됐다.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거든요. 북한을 갔다고 나서 지학순 주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학순 주교도 그래서 변절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유건일 주필. 극으로 매도되죠. 제가 유근일 주필을 인터뷰한 지성과 반지성이라는 책을 썼죠.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하셨어요. 통일혁명당의 김진락은 서울대 정치학과 친구다. 그런데 김진락이 나를 찾아다녔다. 나는 김진락이 나를 찾아올 때 죽음의 신이 문 앞에 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유근일 주필은 아버님이 월북을 한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근일 주필은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자신은 사회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정도 생각하는 딱그 정도였지 결코 북한을 긍정하는 생각은 한 적이 없다. 그분은 그 생각을 지금까지도 바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에 항거했지만 그 시대를 이해하고 그 시대의 불가피성도 이해하고 박정희와 하해했다. 김지아도 하해했다. 김지아 시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면서 지학신 주교를 먼저 참배하고 오라고 했던 것이 신문에 나기도 했죠. 박정희와 하해하면 변절이 되나요? 그러면 김일성을 따라가야지 변절이 아닙니까? 인혁당과 인혁당 재건이가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하면 바로 이 민청학년, 지금 우리가 민청학년 사건이 김지아, 유근일, 지학순 뭐 이철도 있고 이해찬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민청학년 사건에 걸려있는데 이 민청학년 사건이 뭐가 문제냐면은 배후에 인혁당 재건이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인혁당 재건이를 뺀 나머지는 모두 사실상 3년 안에 풀어준 사건이죠. 그때 당시에 그 인혁당이 이 민청학년 사건 배후에 있다라고 해서 민청학년 인혁당 관련자가 아닌 사람은 다 풀어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도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조작이라고 하기에는 64년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심지어 남파돼서 와서 사형당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 그러면 정말로 인혁당이 근거가 없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왔죠. 그래서 인혁당 재건이는 민청학년과 결합이 돼서 이 민청학년 사건이 커진 건 맞지만 결국은 다 분리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청학년 사건으로 사형당한 사람은 없어요.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 집행이 됐는데 그 사형 집행이 너무 빠르게 됐다. 아무리 간첩이라도 사형을 했느냐. 이것은 인권 문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혁당 사건만 해도 대부분 다 경북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김일성주의자들이나 북한과 연루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경북이 많아요. 서도원 대구 매일신문 기자였고 도예종 대구 이분도 사형됐죠. 송상진 달성군 사람 우홍선 울주군 북한으로 올라갔다가 안파돼서 내려와서 사형된 사람이죠. 하재환 창룡 김용은 하만 이수병 의령 여정남 대구 이 사건 이후로 대구 경북의 이 자경 세력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청학년 사건에 우리나라의 어떤 지적인 그 역량이 많이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긍정하고 민주화의 추억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버물려져서 북한 지하정당도 심지어 남파 간첩까지 결합된 이 사건들도 지금 이제는 거의 재심을 통해서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 헌법체제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혁당 사건은 1999년 제 기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본 그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특종한 것으로 인해서 조선일보에 특채되기도 했는데요.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이 민혁당 사건은 제 인생에서도 굉장히 추억이 많은 사건이에요. 민혁당 사건은 제가 워낙에 조밀하게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 민혁당 사건이 조작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제가 유엔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김영한이 김일성을 북한에 직접 만나서 어떤 주령을 드렸는지 제가 알려드렸어요. 여기 김영한 구속영장에 들어있고 이건 스스로 김영한이 구술한 내용입니다. 인민들이 투쟁에 나서지 않는 것은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지금도 많은 주사파들이 미군 철수 주장하고 있죠. 사상이 중요하다. 남조선 인민들 천만 정도만 주체 사상으로 무장시키면 남조선 혁명은 이룩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두 번째 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조선이 거의 주체 사상으로 무장됐습니다. 지금 사람이 먼저다. 이런 구호는 주체 사상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기 언더그라운드 조금 몇 개 더 설명하겠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난민전이 있어요. 이 난민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난민전은 5.18과 떨어뜨릴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문제적인 것 중에 하나가 4.3과 5.18 해설인데요. 이 5.18 해설할 때 난민전을 버리고 해설하면 해설이 사실 안 됩니다. 이 난민전은 그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고 뭐 이 난민전 해설은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난민전 깃발을 보면 감이 딱 오게 돼 있습니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과 베트콩을 합한 거죠. 이 난민전에 연루됐던 사람 한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국 이념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결코 전향한 바가 없는 경북대 안재구 교수 최근에 작고에서 죽었어요. 전 경북대 교수 1980년 난민전 주도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자주시보라는 이 자경 매체에서는 안재구 선생의 끝나지 않은 길 우리가 이어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재구가 어떤 편지를 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군님께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장군님께서 안아주시고 아무리 험한 가시밭길이라도 한 길로 나아가야 새 조직명을 정해달라. 붕굴 쇄신하겠다.
2005년에 그런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작년 10월 그렇게나 그리던 위대하신 수령님의 자취가 살아 숨쉬고 위대하신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계시는 조국의 수도를 방문했다며 금수산 수령님 궁전 방문으로 생전에 배울 수령님을 돌아가신 후에야 눈물로만 우르러 뵙게 되었다. 경북대 교수가 쓴 편지입니다. 이거 다 실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한겨레신문에서 변절 안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우파들이 항상 강자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긴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요.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싸워야 됩니다. 이들은 우리가 모두 적으로 봐야 됩니다. 민청 사건에서 정말로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거의. 지금 민청학년 동호회, 일종의 친호회 같은 그런 게 지금도 있거든요. 거기서는 지금도 뭐라고 합니까? 김지아 이런 분들은 모두 다 변절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민청은 45주년. 민족 화해와 분단 극복 매진해야. 이 사람들은 여전히 대한민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지아, 유근일, 장기표 다 변절자로 보이죠. 그런 것을 지금 한국 좌익 언론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온 것 같은데 거기서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핵심 키워드를 설명하죠. 그 중에 하나가 민청학년이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우리 사회에서 허용 가능한 민주화의 열망이 담긴 사건이었다. 그것만이 아닌 거죠. 결국 이 민청학년은 지금도 사실은 대한민국과 싸우고 있는 흐름으로 갑니다. 박정희와 하해하고 시대와 하해하고 진정한 대한민국 헌법체제 내에서 대한민국 긍정하는 모든 것을 변절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